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위한 문학과 작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 2023 평화문학축전입니다. 국내외 문인 49명과 제주 4.3 사건 유족 등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. 24일부터 3일간 지구의 위기와 작가의 역할, 전쟁, 여성, 평화 등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에서 차분하지만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 우리 문학이 조금 더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다급한 지구의 위기 속에서 작가의 소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통스럽게 직면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.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르 클레지오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참석해 뜻을 보탰습니다. 두 작가는 전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며 예술이 버팀목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평화의 상징 파주에서 열린 DMZ 평화문학축전, 경기도를 넘어 더 큰 평화를 새겼습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 평화의 중심, 기대의 경기.